양희은 씨, 안면 네. 인식 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 얼굴을 못 대본다고요. 그래서 네. 몇 번씩 뭐 인사를 했던 후배들을 네. 늘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네. 상큼하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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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분이 한 11번째 11번 자기가 네.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그 누구예요, 그분은? 그분 모르겠어요. 뭔지. 아직도 한번 더 해야 되네. 이런.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그 아이돌. 슈퍼 아이돌은 어. 동환이. 아, 동환이. 아. 그 정도 나이가 이제 꽤 있어요. 마흔이에요. 네. 아, 그래요? 네. 그 정도 마흔이에요. 26살 네. 차이 네. 나니까. 와. 김동환? 네, 네. 기억해요. 전진 알아요, 전진? 네, 알아요. 아, 예, 예, 예. 아,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. 아, 예, 맞아요. 신원종은 마사카야지.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. 이민호. 몰라요. 아, 이민호. 아, 이민호? 이민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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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? 아니. 이민호 그냥 신화에서 강도 있는 친구인데. 예, 예. 아, 강도에서 춤 다 짜고 막 이런 친구인데. 아, 그래요? 에릭 씨, 에릭 씨. 에릭 아니에요? 에릭은 아, 알죠. 에릭. 배우로 많이 나왔죠. 일을 예. 열심히 해야겠다. 미안해요. 자, 양희은 씨는 콜라보 파트너로 주변에서 규현이를 그렇게 여러 번 추천을 해줬는데. 맞아요. 이번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네. 그 라스 끝에서 잘하는 애, 걔 이름 뭐니? 라고 하셨다고. 그게 바로 저입니다. 네. 예. 그 규현이에요. 네. 노래 잘하고. 그 친구. 예. 기억해도 또 2년간 군대 가기 때문에 또 기억해서 지워줄게. 2년 뒤에 외우시는 게 나아요. 예.